외세의 계속되는 침략과 왕들의 문란한 생활 등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고려 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꾀하는 두 사나이가 있었으니 우리나라 성리학의 창시자인 정몽주와 신흥 무장 세력으로 급부상한 이성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흥국사에서 고려의 미래를 논하고자 하오. 이성계와 뜻을 같이 한 구인이 흥국사에 모였으니 고려의 중신 정몽주도 함께했다. 이들은 창왕을 폐위하고 신종의 칠대손인 정창부원군 요를 공양왕으로 옹립하는 폐가 입진을 결의했다. 하지만 이성계를 중심으로 새 나라의 창업을 꿈꾸는 급진파와 정몽주를 중심으로 고려 왕조를 계승해야 한다는 온건파의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이성계와 정몽주의 대결, 처음에는 정몽주의 온건파가 우세한 듯 보였다. 이미 타락한 500년 역사의 고려 왕조, 정몽주의 말처럼 고쳐야 하나, 이성계의 말처럼 닫고 새로 시작해야 하나. 1392년 공양왕 3년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의 개혁을 이끌어온 이성계 장군이 사냥 중 낙마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성계 장군이 이끄는 급진파는 구심점을 잃고 세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온건파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도전을 유배보낸 정몽주가 이성계파가 약해진 틈을 타 이들 세력을 제거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배 중인 정도전을 감금하고 이어서 조준, 남은 등도 줄줄이 유배시키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개혁에 나선 동지에게 피수를 꽂다니! 본 정몽주! 정몽주의 질주를 막기 위해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나섰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숙부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듯합니다. 오늘은 풍색이 고약해도 너무 고약해. 공양왕 3년, 고려의 중신 정몽주는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 최후를 맞았고, 더 이상 이성계의 즉위와 새나라의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은 사라졌다.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는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했고, 1392년 이성계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왕위에 올랐으니 그렇게 조선이란 새 왕조가 시작됐다.